우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과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조국의 가는 것마다 이는 세월을 주름잡으며 인민을 위한 문화정서 생활 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섰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다 안겨주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고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열혈 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히 일떠선 문화정서 생활 기지들마다에서는 오늘도 인민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 고생도 달게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위민 헌신의 자욱은 풍치수려한 대성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동물원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2014년 3월 11일 한창 건설 중에 있는 중앙동물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청부서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 및 개건되고 있는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부서 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남겨주신 유산이고 나라의 귀중한 재보라고, 건설 중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인민들에게 웃음과 희열을 안겨주는 즐거운 휴식 장소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중앙동물원을 훌륭히 완공하여 인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문화정서 생활 기지를 또 하나 마련해 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세상에서 제일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노고의 자욱은 중앙동물원의 곳곳마다에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우리 중앙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선범으로 형상된 이 정물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 출입구가 생겨나게 된 데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날 동물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문주 형식으로 된 동물원 출입구를 보시면서 어느 대학이나 기업소의 정문 같다고 하시면서 동물원의 특색이 살아나게 봄 아가리로 재미나게 형상할 수도 있다고 이제 우리들의 안목을 띄워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동물원을 문화시설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보다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줄수 있는 거점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해당 연구 부분에 동물사들의 설치할 강제류리를 연구할 때 대한 가업을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물사들의 강제류리를 설치하여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동물들의 생리적 특성에 대하여 보다 실감 있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중앙동물원은 짧은 기간에 우리 인민들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정서 생활 기지로 훌륭히 일떠서 지금까지 이곳으로는 수백만 명의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찾아와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상식도 배우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우리 인민과 후대들에게 가장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 자나깨나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내 조국의 하늘가에는 인민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조론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숭고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농촌지능의 새 시대, 자립경제 발전의 전성기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건설 구상에 떠받들려 린산군 성년농장, 은파군 초구농장, 판문구역 동네농장에 희한한 문화농촌 마을들이 생겨났습니다. 현대성과 건축미학성, 비반복성이 구현된 새 마을들의 전변상은 전국의 농촌을 노동당 시대에 어울리게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해서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회의 첫 오구에 남먼저 들어서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력적인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며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입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노동당 시대 농촌 발전의 새 풍경을 펼치며 린산군 송윤농장 소재지와 농산 제4작업반 마을에 모든 생활 조건과 환경이 급전이 갖추어진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솟아났습니다.
린산군 송윤농장 서재지와 농산채 사사곱밭 마을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에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새 집들이가 시작되자 복받은 인민의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마을마다에서 울려나오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습니다. 돈 받지 않고 이런 희한한 새집들을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무상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고마운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초도부에 우리 농민들을 단문조 들어서게 하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 커나큰 믿음이 오늘 우리가 받아하는 이 희한한 새집들의 다 오려 있습니다. 전야에 땀을 묻고 양심을 묻고 계곡을 묻어서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이 사랑과 배려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은파군 처구농장 농산 제4작업반과 제6작업반, 정축작업반, 청년작업반, 독립1분조와 2분조 마을에도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리념과 새시대 농촌건설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서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대감이 뚜렷이 살아나면서도 다양하고 생활에 편리하게 설계된 살림집들이 일떠서 새집들이 경사가 나왔습니다. 참혹한 법원이기야 연인은 나는 너던데 일꾼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집들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은 새시대 농업발전의 휘황한 진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정진군에서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알곡증산 성과로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갈 요리에 넘쳐있었습니다. 딸로서 고마운 내 덕을 받들 마음뿐입니다. 당의 운동 속에 훌륭히 일떠선 판문구역 동네농장 서재지 마을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 연설자는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이 땅 위에 평범한 농업근로자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현대적인 살림집의 주인으로 되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서 새 살림집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을 받아하는 농업근로자들은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시며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 농촌진흥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식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며 전야마다의 충성과 보답의 알찬 열매를 주롱지어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해 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 나선 문평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전세대 노동계급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올해의 총진군기를 힘있게 다가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5년 5월 7일에 우리 재련소를 또다시 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7개는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모든 것을 위에서 다 대줄 것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머리를 써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비도 찾아내고 또 설비도 제때에 보수하고 기술력 신원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이 현지 교시를 심장에 받아안고 용광로가 묻게 되었을 때 우리 왜 심장이 모으면 모졌지 용광로는 절대로 세울 수 없다고 하면서 뜨거운 윤배까지 막 뛰어들어가서 윤 생산을 보장함으로 해서 우리가 7개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제 5차대 연단에서 우리 문평일화동계업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공장에서는
윤존의 직장인 윤영애공이었던 최이규 동지에게 첫 공은영애공 명예 칭호가 수여되게 됐고 156여의 작업반이 천리마 작업반의 용의를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재련소 노동계급은 솔비들의 작업 자수를 철저히 진행해서 리용률을 훨씬 높였으며 새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증산 조략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높은 생산 성과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사회주의 대건설 시기마다 창조와 혁신으로 공로를 세운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장우의식 동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업원들은 좋은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꿋꿋이 이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수령의 부름, 당의 부름에 오직 결사 관찰로만 하다바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하루빨리 열어제끼는 만능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기업소가 세운 목표는 대단히 높고 과학 또한 방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발의한 전 세대들이 정신력을 체질화하고 구두리 투쟁 기풍으로 살며 투쟁한다면 버텨낼 일이 없고 또 우리 기업소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문평재련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5기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뜻깊은 올해의 청진군길에서 용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같은 열이 안고 비상한 창조정신으로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악령을 일으켜나가고 있습니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여서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드높은 열이 안고 경공업 부문 공장기업소들이 분발해서 떨쳐나섰습니다. 각지 소비품 생산 단위들에서는 소비품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고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전개해서 다양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규격을 새로 제정하고 검사 규정을 갱신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게 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시기보다 폭이 넓은 2m 폭 바닥깔개 생산 공정을 꾸리면서 질을 높이게 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편직물의 가지수를 늘리면서 그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 데 큰 힘을 넣고 있는 선교 편집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기술자들과 도안가들의 집체적 지혜를 발동시켜 편직물 도안 창작을 벌리면서 창작된 도안들에 대한 합평회를 한 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여 평가된 도안들을 생산에 도입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준비를 선행시키면서 전짜기로부터 가공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에서 질적 지표를 정확히 보장하도록 여구성을 높여 편직물의 질을 보다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고기와 털 생산을 늘여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열이 안고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우량 품종의 풀먹는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창성군에서는 당의 은종 속에 마련된 우량 품종의 양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마리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가까운 앞날에 군을 축산을 잘해서 흥하는 거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선원님께서 2021년 12월 우리 창성군에 새 품종의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굉장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창성군 인민들 모두가 이 그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양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순산골 산간벽지 우리 창성군 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시기에 늘 마음속에 우리 원수님 그 사랑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우리 창성군 인민들이 항상 있다는 그 뜨거운 사랑에 모두가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판들의 염소떼뿐 아니라 양떼가 흐르는 축산의 새 풍경을 꽉 마련하기에 군안의 일꾼들뿐 아니라 인민들 모두가 떨쳐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정말 좋은 점이 많습니다. 목성도 높고 소화수도 높아서 크는 속도가 다른 양에 비해서 1.5배나 높습니다. 이 새끼 양 역시 크는 속도가 다른 양들에 비해서 더 빨리 크고 먹이수도 빨리 합니다. 병장성도 매우 강합니다. 불미한 일기 조건에서도 잘 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훈정군과 삭주군에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총진 토끼정축장에서는 계절적 조건에 맞게 우량 품종의 토끼 육종 체계를 바로 세우고 사양 관리를 과학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봄철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한 조건에서 허동안에 알맞는 온도를 보장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이거 새끼 생산에 들어간 종자 토끼들의 영양 수준을 보다 높여주면서 해풀목에 점차 익숙시키게 한 이런 사업들에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생산 조직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경영 활동을 최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질병들을 면회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추위방역 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주간에 종합된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에 세계적으로 85만여 명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8,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악성 전염병 상황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속에 이번 주간에만도 약 20만 명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주간 감염자 수의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XBB.1.5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 상황이 우연히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새로 발생하는 감염자의 대다수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계절적 조건으로 해서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와 함께 돌림감기 발병률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 돌림감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염병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 8,450여 명의 돌림감기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돌림감기 환자 수에 비해서 10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돌림감기 전파가 어린이들 속에서 의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환자들 중 2,700명이 14살 미만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돌림감기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리아우주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피해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8일 현재 사망자 수는 17명, 행방불명자 수는 41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천여 명의 주민들이 소개됐습니다. 현지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 9일 료일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두 명이 목숨을 잃고 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버스 운전수가 교통규정을 어기고 철길을 가로질러 간 데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